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자, 2월이 이제 밝았고 어제 하루 또 말씀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셨는지요? 저희 승리하는 삶은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즉 예배로 대표되는 이야기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예배와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더 열심히 묵상해 주시고 또 이것을 또 배운 대로 또 신실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까라는 저희들 교육 표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시고 정말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을 양육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른 예배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자, 우선 말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방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다는 걸 저희들 지난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 없이, 죄에 대한 사함 없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없이, 영생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거는 우리에게 대책 없이 이제 영원한 심판만 있다는 영생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심판의 삶이라는 결과밖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왜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부활의 삶을 이제 주셔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지고 계신 구속의 계획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신 후의 삶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간략한 소개는 앞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것을 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죄를 진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언약,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사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언약과 제도와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 예배와 에덴 동산에서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이루신 후에 현대 예배까지 이어지게 된그 이유를, 그 중간 연결 고리를 한번 내일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을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처음에 주신 이 문화 명령, 문화 성규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우선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가인은 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은 허무, 수증기란 뜻인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게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에 내려가면서 이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거는 가인과 아벨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또 누구랑 결혼한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저희들이 이제 세세후손에 대해서도 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은 그 언약을 이을 자, 그 언약을 이을 구속사의 중심된 사람을 써놓는 걸로 봐요. 그래서 세세후손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는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중에 가인과 아벨이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제 영원히 남는다기보다는 가인은 언약을 실패한 사람, 아벨은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승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언약의 내용의 중요성을 우선 4장 첫 부분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도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죄의 계승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논외로 친다 그래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그 성경의 기록은 구속의 흐름 안에서 그 구속의 계승자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속사의 계승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서는 삶을 여기 3절, 4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지난주에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기 때문에 3장 22절.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따는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찾는 왕을 찾고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걸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세워요. 이게 모든 것이 보면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단을 더 조심해야 되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긴장하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고 믿는다 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함께 망하는 자들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경우처럼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인을 안 해요. 그래서 살인한 가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통 인간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 부분 되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기록이 돼 있다?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을 그 구속사 중심 일꾼과 중심 그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아, 이 셋의 계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우선 이 본문에서는 이 정도만 참고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 내용에 대한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자, 우선 보면은 각자 일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우선 농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땅을 경작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됐거든요. 이 양치는 자에서 이 양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가죽옷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가죽옷을 얻은 것이라고 보면은 이 가죽옷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피 흘림이죠. 그래서 피 흘림은 우리에 대한 구속의 상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제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지 소제를 통해서 드리는데 이제 이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이거는 믿음과 충성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왜 틀렸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두 제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믿음의 용사에 대한 장인데 믿음의 장에서 이두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평가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 흘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 이제 책에는 없는데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즉 하나님은 예배 제도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에 포커스를 두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순종과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요. 순종과 듣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이두 가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사 제도도 예배도 이 동일한 사상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벨은 이 예배를 드려야 될때 하나님 방법대로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방법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디랑 연결되면, 우리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 이건 절대 잊어서 안 돼요. 창세기 3장 22절.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이래 이제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미련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걸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계속 경고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사사기 시대, 그리고 로마서 우리 예배 시대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의 중심이 되었을 때그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예배를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배의 내용물에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라는 부분이 나와요. 첫 재물이란 거,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장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출애굽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민족들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감사하는 이또 충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가인의 재무사에서는 이 첫이라는 의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도, 예배 자체 내용도 자기 소견에 좋았던 거고, 재물의 내용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세요. 내 삶이,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글자를 잠깐 지워볼게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지금 뭐냐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 제사 드리는 그 재물에 자기의 헌신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 기부인가요?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투자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적선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이거는? 아니면 뭐 중세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면죄부인가요? 죄를 짓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건가요? 이 정직한 자, 이 정직한 마음이 없이, 여호와를 공경함 없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 의를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은 복음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특히 어디에? 예배에, 재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나의 의로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재물이 어떤 의미로 드려지는지 우리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지 않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림으로 자기의 온 마음의 헌신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의미는 계속 이제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범죄한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언약과 제도와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야 됐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부만 추려요. 일부만 추린 것으로 모자라서 이 일부를 내 입맛에 맞게 바꿔요. 누가 했던 일이에요? 가인이 했던 일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심으로 구속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내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에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사랑의 주체를 하신 다음에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첫 내용이 예배예요. 첫 내용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첫 내용이 이거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승려의 삶이 항상 얘기하는 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심 사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가정의 축복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이 아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와야라고 이름을 바꿔 붙여주고 언약의 그 계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가 이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길,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이이길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을 주세요. 반역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은혜는 아담 가정에 흐르고 있어요. 이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때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면서 신실하세요. 공의와 신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범죄한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자와 남자를 굳게 맺게 하셨어요. 여자를 남자에게. 그래서 3장 후반절에 하와에 대해서 네가 남자를 의지하리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들, 딸을 낳음으로 번성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부부 못지않게 현재간의 화목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두 형제는 각기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이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3장에서는 부부간의 삶을 보여주시고 4장에서는 형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이제 가정의 이루어짐을 보고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더 말씀을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말씀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정에서 가정이 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지 우리 1장, 2장, 3장 하면서 수없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신적 기관에서 하나님의 빛의 소명이 나타나요. 축복과 이 축복의 통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거든요.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안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마지막 한 말씀 더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형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배반한 자예요. 누구보다 더 악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이 하나님이 왜이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4장 말씀을 주시는지, 예배 제도, 우리의 중심,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까지, 우리 가정의 중요까지, 결국 뭐가 나오죠? 예배와 제사로 표현되는 교회가 나오고, 에덴이었죠. 형제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라면서 가정이 나와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와 가정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적 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현재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야 되죠. 자, 마지막 3번을 보면은, 예배는 재물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제사 예물은 예물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예배자의 평소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배자로서 성성된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중심이 중요해요. 예배자는 평소의 삶이 온전할 때 바치는 재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되며,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알고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항상 이 집안에서 좋은 거는 어른 먼저 드리는 거다, 부모님께 드린 거다 가르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은 좋은 걸로 드려야 돼 하면서 자녀들이 그걸 하고,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아유 너희들이 좋은 거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했던 집은 나중에 커서도 야 엄마 아빠한테 그냥 대강 아무거나 드려도 돼 한다고요. 그래서 아 정말 평상시에 참 교육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의 습관이 없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행동도 변해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승리의 삶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 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는 이첫 스타트점에서 예배와 우리의 중심과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내일 말씀과 더불어서 더욱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가 서로 공존하는, 이 서로 보완하는, 신적 기관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대로, 자기의 실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은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뭘 통해서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삶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번영의 복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